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알리에서 11월에 큰 행사를 합니다. 바로 광군제 특가 이벤트인데요. 이번 달에 있을 광군제 이벤트와 제 채널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키보드와 휴대용 모니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군제 특가 이벤트. 11월 11일 17시부터 11월 18일 16시 59분까지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첫 번째, 25,000원마다 5,000원을 할인해줍니다. 최대 2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 광군제 스페셜 코드를 쓰면 13만원, 28만원, 42만원 구매 시 각각 2만원, 42,000원, 7만원 자동 할인해준다 합니다. 70만원 구매 시 14만원 할인해주는데 선착순 1111장 코드를 발행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럭키박스인데요. 이건 100% 당첨이래요. 아이폰 15, 아이패드 에어,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경품을 랜덤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이 8만 개라고 하는데요. 아이디 한 개당 하나만 구입할 수 있고 2,000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씩 꼭 구입해보세요. 마지막 혜택은 결제 할인입니다. 결제만 하면 최대 15% 할인되는데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국민카드, IBK 기업은행, 마스터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할인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리와 함께 특가로 준비한 제품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핫한 키보드입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와 좀 다른 마그네틱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75% 배열 플라스틱 키보드인데요. 드렁큰디어 H로 키보드입니다. 흔히 술사슴이라고 불리우는 브랜드이죠. 아직 마그네틱 스위치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스위치를 보세요. 접전부에서 튀어나오는 철핀이 없죠. 대신 스템에 보면 작은 자석 같은 부품이 있어요. 이게 PCB 기판에 있는 센서와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면 입력이 되는 원리입니다. 접전부가 없다 보니 스위치를 눌렀을 때 뭔가 공허한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최근 드렁큰디어 H로가 북미권과 유럽 쪽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인기인데요.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달리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FPS나 리듬게임처럼 뭔가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게임을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보다 10배가 빠른 울트라 리스판스 스피드라고 광고하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상당히 많은 FPS 프로게이머들도 이 키보드를 선호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사용해도 반응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만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드렁큰디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액추에이션 디스턴스, 그러니까 키 입력 지점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0.4mm부터 3.6mm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이밍 또는 타이핑 환경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인 키보드예요. 세팅만 잘하면 구름타법처럼 살짝 눌러서 타이핑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할걸요? 드렁크디어 H로 가격은 130.34불인데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스토어 쿠폰과 라테크11이라는 코드를 사용하면 약 87.34불입니다. IBK 카드로 10불 할인받으면 약 77.34불, 그리고 토스페이나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최대 7불 할인받아 약 80.34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나름 여러 개 비슷한 제품을 사용해보고 선택한 제품이에요. 지우스랩 16인치 2.5K 144Hz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제품 구성품은 모니터와 케이스, USB-C2C 케이블, 미니 HDMI 2 HDMI 케이블, 한국 유저들을 위한 돼지코 충전기, 매뉴얼과 모니터 휴대를 위한 가방도 있습니다. 휴대용인데 큰 화면을 좋아하는 저에겐 상당히 마음에 드는 크기입니다. 베젤이 좁아서 그런지 16인치보다 약간 더 크게 보이기도 해요. 양쪽 윗부분에 스피커가 있고 왼쪽에는 전원 버튼, 다이얼, 3.5mm 오디오, 오른쪽에는 USB-C 포트 2개, 미니 HDMI 포트가 있고 뒷면에 나사 구멍 4개가 있는데요. 이건 배사 마운트를 위한 구멍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함 있으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정 스펙을 대충 보시면 16인치 16:10, IPS 패널 해상도는 2560x1600입니다. 사용법은 상당히 쉬운데요. 일단 USB-C 하나는 전원선, 나머지 USB-C 포트와 미니 HDMI 포트로 다른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비디오 게임기 연결도 가능한데요. 노트북에 연결하면 아무래도 모니터를 하나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사실 저는 노트북의 사용 빈도보다는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더 많이 활용 중입니다. 화면 깔끔하고 잔상이 없고 144Hz라서 게임할 때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특히 이거 가지고 캠핑 가서 게임하니까 진짜 좋았어요. USB-C 썬더볼트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맥북을 가지고 계신다면 특별히 전원선을 연결 안 하고 USB-C2C 케이블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색감은 개인 선호도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고 케이스도 스탠드로 활용 가능해서 특별히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굉장히 많은 휴대용 모니터가 있지만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멀쩡해서 선택한 거예요. 훨씬 크고 4K 해상도에 터치가 되는 제품도 있지만 실사용하기엔 부족했는데 얘는 직접 사용해보니까 사용감이 괜찮았습니다. 지우스랩 16인치 모니터는 121.73불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 스토어 할인 4불 그리고 제 채널 할인 코드 라테크22 사용하면 89.73불입니다. IBK 마스터카드로 결제 할인 10불 받으면 최저가 79.73불, 토스페이 마스터카드로 결제 할인 7불 받으면 최저가 82.73불입니다. 자, 11월에 광군제 할인 행사 꽤나 큰데요. 럭키박스 하나씩 꼭 구매하시고 제가 소개한 드렁크디어 H로 키보드와 제우슬렛 16인치 휴대용 모니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와 모니터는 7일 무료 배송인데 광군제 기간 출고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좀 지연될 수 있으며 혹시 제품에 불량이 있거나 셀러와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이 득템하세요. 바이! Thank you.